그거는 아직은 뭐 기술이 이렇게 상당히 보편화된 기술들은 좀 아니라서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그 스마트 글라스를 제조하는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효율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냉난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또 에너지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더 커져야 된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그런 쪽에 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좀 했던 그런 파트들이고요. 그다음에 좀더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윈드실드라든지 아니면 리어 글라스라든지 뭐 사이드 글라스 쪽에 어떤 정보를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다그 어우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 쪽은 일단은 그 에너지 절감 쪽에 일단 그 이슈를 좀 두고 시작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쨌든 뭐 에너지 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차 쪽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 그다음에 자동차 미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터치 기능 쪽에 어떤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제스처 기능 쪽에 접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 이제 윈도우 라이팅 쪽에 그다음에 솔러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이쪽에 좀더 포커싱을 두고 연구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레퍼런스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27도 주최된 차량에서 내부 온도가 한 6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하고 작년에 하고 우리나라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엄청 더웠는데 그때 뒤에 저희들 뭐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막 데이터를 좀 많이 안 내놨습니다만 차량 온도가 뭐 80도, 90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위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면 또 뭐가 문제냐면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가 또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뭐 블랙박스에 그 카드가 다 녹아서 인식을 안 됐다든지 중간에 꺼져버렸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열에 의해서 좀그 차량 내부에 어떤 데미지를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효과들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 윈도우 방식은 일렉트로크로미칸하고요, SPD 방식하고요, PDLC 방식하고 CLC 방식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일렉트로크로미 방식은 지금도 많이 볼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그 룸밀러 쪽에 그 햇빛이라든지 라이트 반사하는 것들을 줄여주는 것들로 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양상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PDLC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중국에서 너무 많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이게 파트들인데 이런 파트들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몇 군데 업체에서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파트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D 방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H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파트 방식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은 이제 CLC 방식이라서 이제 콜레스트릭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약간 메모리 기능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그 이런 거 같은 경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제 뭐 투명해졌다 공급이 안 되면 불투명해지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파트들 만약에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그 불투명해지면 더 큰일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뭐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공개할 만한 어떤 그런 사항들은 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뭐냐 썬팅 필름을 창착을 해서 이제 투과율 조절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뭐 같이 코웍했던 개발한 업체들하고 이제 이렇게 필름을 이제 장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얼마만큼 떨어진지를 테스트를 좀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쪽에 쿨섀도우 파노라마 루프라고 해서 이제 위쪽에 이제 루프 하는 파트리고 GM에서 이제 컨셉으로 나왔던 GM 스마트카 윈도우에서 약간 좀 정보 주는 어떤 그런 파트들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테스트했던 파트들은 이제 유리 쪽에 그 스마트 윈도우라고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어느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고
투웨이를 조절하는 어떤 그런 파트들을 넣어서 저희들의 센싱을 거의 한 24파트 한뭐 거의 한 30개 정도 다 놓고 센싱을 좀 했습니다. 센싱을 다 했는 위치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차 안에 환경 챔버에 넣고 했던 그런 파트들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 파트가 있는데 사실 요 파트가 이제 그 액정 필름으로 만든 어떤 그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걸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아 요거는 이제 야외에서 촬영한 그런 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쌍용 자동차에서 이제 촬영을 지원해서 그 테스트를 했던 파트들인데 이때도 거의 저희 실험할 때가 뭐 여름철이었으니까 30몇 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파트들인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글라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글라스하고의 어떤 온도 차이가 같은 시간대 같은 정도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뭐 한 9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는 한 60도 정도 뭐 이 정도 뭐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5시까지 이것을 몇 회를 반복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쪽으로 최소한 20% 이상의 어떤 그런 그 효율을 좀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 기존의 어떤 윈도우보다는 스마트 윈도우 쪽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어플리케이션 파트는 어쨌든 자동차용 글라스하고 디스플레이 쪽, 건축용 창호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하게 좀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그림이 사실은 그 PDLC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인데 뭐 불투명한 것들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럭셔리하거나 좀 이렇게 심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상당히 좀 둔탁하고 탁해요. 별로 안 예뻐요. 안 예쁜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약간은 이제 컬러를 입힌다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런 커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파트들로 아마 향후에 더 많은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라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